이고가 금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도관에든 쥐가 되었다네. 무시라! 때마침 아주 잘 왔으니 당장 이강군 사도로 달려가 금호의 군사들을 쓸어버리세. 당장 군마를 대령하고 전령들을 집결시켜. 예! 세산원, 경과만 좀 그만두게. 그만두라니. 이고의 목숨이 달아날 판에 어찌 그리 태평한 소리를 하는 게인가? 지금 자네가 황궁을 비우면 상장군이 황궁을 달아걸고 황궁을 장악할 수도 있어. 그리 되면 어디가 끝장이 나는 게야. 그리 되길 바란다. 하면 이고 혼자 사지에 내버려 두자는 말인가? 이산호는 그리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 내 말 듣게. 하면 어찌하자는 말인가? 해가 떨어지거든. 이번 거사에 의기투합했던 각 부령의 중랑장들 모두 불러들이게. 중랑장들? 내 장군놈들을 단막에 거꾸로 들 것이야. 무엇이야? 이고가 이장호를 볼모로 잡아 대장군과 대치를 한다. 예, 성장군. 분명 그리들어 싸웁니다. 이를 잊혀 죽일 놈들! 장사 보위에 오르실 황상 폐하의 목숨을 볼모로 잡다니! 허허, 상장군, 아무래도 돌아가는 판세가 심상치 않소이다! 당장 군령을 내려 금호위를 비롯한 좌우위와 실호위, 그리고 홍위와 간무위의 대장군들과 장군들을 모두 불러들여! 주명! 상장군, 어찌하시는 게요? 이 사람이 유기의 군사를 모아 결령행성 무리를 꺾어버릴 것이 왜다? 어머니, 아버지 언제 돌아오? 여지껏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빛이 무슨 변을 당한 게다. 예? 황궁에서 변란이 일어나서 황제께서 폐위되시고 고관대작들 목이 외꼭지처럼 도려져 나가는 판에 네 아버지가 어찌 살아남았겠냐? 아니요, 그럴 리 없어. 에휴, 인연의 발자가 왜 이러노? 응? 나무 간세모살, 나무 간세모살. 아주머니, 아니 이게 누구요? 아니 이별장 아니요? 그건 무타하셨사옵니까? 아이 그래, 우리 달리 아버지는 어찌 되었어? 어? 역적 놈들이 변란을 일으켜 황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도륙났다던데. 아, 결령행수께서는 무사하시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아니 그것이 참말이요? 아니 참말로 우리 달리 아버지 아무 탈 없는 게요? 예. 들어오시지요. 결령행사 한 사람이 겨우 박색은 면했구만. 밥때는 멀었으니 차례도 좀 드시죠. 고맙네. 그 저 뵙자니 지체 높으신데 부인이신 듯 싶은데 우리 바깥사람은 어찌하시옵니까? 황궁에 있을 때 결령행수와 면식이 있었네. 황궁에 계셨사옵니까? 아이 그 황궁에서 그 무비 같은 요사스러운 계집들이 설치는 바람에 아이 그 나라님이 쫓겨나시고 고관 대작들이 어육이 되었는데도 아이 천행으로 화를 피하셨습니다요. 아이 저 이것 좀
이것 좀 드시죠. 에? 아니 어찌 그러시옵니까? 참하시 역하구먼. 아이고, 재성적 싸웁니다. 아이 군간 녹복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좋은 차를 구할 수가 없사옵지요. 밖에.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어찌? 내 당분간 더부살이할 처지이니 궁궁한 살림의 보태게.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미륵보살이 따로 없사옵니다요. 아이고 그 가락지로 용봉 단차라도 좀 팔아오게. 용봉 단차요? 남대가에 있는 송나라 장사치를 찾아가면 구할 수 있을게야. 아, 아이고 예예 그리합지요. 아이고 야 달려 가자. 예 어머니. 이런 험한 곳에서 머무실 수 있겠사옵니까? 내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서라면 쓰디쓴 쓸개를 삼켜 배를 재우고 바늘 침상을 잠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대령우께 문우여쭈옵니다. 그대는 어찌 대역 죄인에게 예를 올리는가? 신 황실의 밀명을 받고 대령우를 황도로 매시기 위해 왔사옵니다. 뭐라? 황도에서 군사들이 거병을 하여 형님께서 폐위되셨다. 예, 황실과 조정에선 한뜻으로 대령우를 새 황제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하였사옵니다. 나를? 예, 하오니 속히 황도로 돌아가시어 대위를 이으시옵소서. 누가 보낸 자객인가? 예? 자객이라니요? 시생은 황실과 조정에서 나를 추대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면 내시부 신료들이 왔을 터이지. 자네가 황실에서 보낸 자라 하여도 내 황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야. 내 이미 천하를 손에 주겠다는 뜻을 버린 지 오래 있어. 권세란 물 위에 쓰는 글처럼 부질없는 허명이거늘. 하오나. 기왕 몸 발걸음을 하였으니 차 한 잔 들고 가시게나. 상장군께서 조종의 뜻을 향우를 옹립하려 한다. 예. 허나 상장군 뜻대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면